자, 요즘에 롤 디도스 공격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커를 한번 모셔봤어요. 화이트 해커 김희중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화이트 해커. 이게 또 이름 되게 멋있어요. 이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화이트 해커가 뭡니까? 일단 저는 티오리라고 해킹 쪽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스타트업을 종사하고 있고요. 저는 해킹을 1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대회에서 입상도 해보고 경력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해킹 대회 경력들도 제가 쭉 보고 많이 놀랐는데 그거보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더 놀라실 것은 롤 티어일 것 같아요. 그님 티? 예전에 챌린저 찍어보셨다면서요? 네, 시즌 5 때는 챌린저. 시즌 5 때 챌린저. 와, 사실 해커 커리어보다도 이 챌린저 커리어가 더 대단해 보이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롤을 잘하세요? 뭐 프로 지망생이셨어요? 챌린저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인은. 그냥 이제 사실 저는 뭘 해도 약간 좀 책처럼 약간 제 안에 마음의 공식을 약간 가지고 가는 편인데 제가 실수했던 것들 다 녹화해서 확인해보고 그런 것들 좀 습관처럼 되어 있어서. 아, 자기 플레이를 리플레이를 보면서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드시고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주포가 어디세요? 주라인, 주챔? 원래는 미드를 했었는데 미드 나이 이슈로 이제 서포터로. 아, 에이징 이슈로 서포터로. 네. 서포터는 사실 메타 따라서 너무 달라져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소위 말하는 티어 높은 챔피언들 위주로 많이 하는. 아, 성능충이시구나. 네, 성능충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때 미드에서 챌린저를 찍으신 거죠? 네, 그때 주챔은 어떻게 되십니까? 카시오페아 챔이었습니다. 카시도 엄청 손 타는 챔프 아니에요? 와, 카시 다루시는 이제 또 손도 되고 로지컬도 되는 그런 이제 화이트 해커분 모셨는데, 해킹 대회 그 커리어 자랑 좀 해주세요.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킹을 시작을 했었을 때 여러 청소년 대회에서 뭐 여러 우승을 했었고,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대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데프콘이라던가. 데프콘? 네, 약간 이쪽에서는 약간 올림픽 같은 취급을 받는 대회인데. 오. 그 대회에서 또 한 번 우승을 했었고. 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우승을 하셔서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대회에서 거의 한 5년, 6년 계속 우승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면 그런 대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FBI 서버를 뭐 3분 이내에 뚫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공격할 테니 방어해봐라 뭐 이런 거예요? 팀마다 서버를 한 대씩 줘요. 그래서 서버가 다 취약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서버 안에서 똑같은 뭐 프로그램들이 다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취약한 부분이 다른 서버도 다 취약해요. 똑같이 그 서버를 분석을 해서 취약한 부분을 찾고 그걸로 공격을 해서 상대방의 서버를 다운시킨다거나. 아, PVP 같은 거구나. 네, 아, 서로 출연, 아니 그 참전한 팀들끼리 서로. 네. 이제 공격하고 방어하고. 네. 재밌겠다. 그러면 1대1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시에 뭐 16팀 들어가고 뭐 생존. 네, 두 팀 올라가고 이런 거예요? 이제 동시에 16팀 정도가 3일 정도를 겨루게 되고요. 오. 거기서 이제 계속 상대방의 취약점을 패치하지 못하면서 거기서 플래그라고 비밀스럽게 그 사람이 보호해야만 하는. 네. 어떤 쪽지 같은 게 있어요. 예. 그 쪽지를 내가 찾았어 하고 이렇게 운영진한테 알려주면 점수로 인정이 되고 이제 그쪽은 점수가 깎이고. 보통 이게 영화에서 보면은 해커들이 막 삐리리리리리 하면 뭐 창들이 이렇게 막 뜨면서 뭐 엄청 멋있는 화면들이 쫙 막 게이지 올라가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진짜 해커들이 그거 보면 막 코웃음 친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화려하지가 않다면서요? 화려하지 않고. 뭐 구글에다 찾아보고 막 이런다면서요? 솔직히 그냥 집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검은 화면밖에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 또 있잖아요. 해커가 뭐 미국 국방부 서버를 털면은 뭐 국방부에서 뭐 스카우트 해간다. 뭐 삼성전자 서버를 털면은 삼성에서 스카우트 해간다. 뭐 이거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FBI 같은 것들은 본인의 실력 그 이상으로 윤리관도 중요해요. 윤리관. 왜냐하면은 국가의 어떤 보안을 맡겨야 되는 입장이고 뭐 기업의 중요한 보안을 맡겨야 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한테 뭐 흥미본이든 뭐 금전적인 이유든 이런 것들을 해킹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라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늘 해오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루머 아닐까. 루머. 사실 그 사람들도 이제 범죄자인데. 네, 맞습니다. 범죄자를 그런데 취업시키는 것도 하긴 뭐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은 아이스 브레이킹 좀 해봤고 우리 카시오페아 화이트 해커님, 자 디도스가 뭡니까? 일단 디도스는요,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도스라고 불리는 이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 서비스 거부라고 하는 공격 종류 중에 하나예요. 아, 우리가 옛날에 쓰던 그 MDIR 그 도스랑 상관없는. 네, 거고. 상관없어요. 그 상대방이 서비스를 정상 이용하지 못하게 이제 공격하는 거. 보통. 네. 이제 많은 패킷량, 어떤 정보량을 그냥 쏟아부어갖고 어떤 과부하를 일으키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DDoS의 D가 distributed, 즉 분산이라는 뜻인데. 분산. 네. 다르게 말하면 물량이에요. 그래서 대공세 물량을 그쪽한테 뿌려서 이제 정상적으로 그쪽이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에 초점을 둔 공격 방식이에요. 그 북한 애들이 뭐 농협에다가. 네, 많이 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북한 애들이 컴퓨터 그렇게 잘해요? 북한 애들 잘합니다. 오, 그래서 뭐 코인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 네. 근데 여튼 그러면 지금 이
롤을 비롯한 뭐 배그 여러 가지 게임들 뭐 로아라든가 많이 일어나는데 뭐 네. 축구 경기도 터지고 뭐 페이커도 터지고 김민규 씨도 터지고 이게 다 디도스 공격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건 무조건 디도스야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여태까지 보였던 공격의 징후 혹은 뭐 그 결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패턴 이런 것들을 토대서는 디도스가 굉장히 유력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는데 지금 상대방 IP를 타겟의 IP를 탈취해갖고 디도스 공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썰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네네. 페이커의 IP가 따였다 뭐 이렇게 되는데 IP를 알아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디도스는? 디도스의 한적을 짓자면 IP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IP라는 게 개인이 이렇게 쉽게 탈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거나 실행을 하는 거는 사실 제공하는 회사를 믿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라이엇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라이엇을 믿기 때문에 롤을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검증해보기 전까지는 그게 얼마나 안전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뭐 소스코드를 볼 수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라이엇을 믿었지만 실수를 분명히 했을 수가 있어요. 라이엇이. 뭐 마찬가지로 이거는 프로그램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다 성립을 해요. 실수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단지 이 사건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방송인들 위주로 발생을 했고 뭐 특정 게임들로 좁혀지는 것 뿐이지 사실은 어떤 것에도 다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거 지금 롤이 제일 메인 타깃이 되어있지만 다른 게임들이나 다른 플랫폼들도 지금 당하고는 있단 말입니다. 잠재적으로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롤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라이엇이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저희가 느끼기에는 중소기업 게임이나 뭐 버그가 이렇게 많냐 뭐 인디 중소 네. 뭐 이렇게 놀리죠. 이런 별명도 되게 많은데 사실은 라이엇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1초에 전 세계 단위로 사람들이 이렇게 매칭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겠죠. 네, 거의 한 1초에 몇천 개, 많게는 막 몇만 개의 방을 생성하고 아키텍처를 구상하고 그걸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도 갖추고 있는 회사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공격이 라이엇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발생하는 스케일로 해커가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라이엇도 그 정도를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과 파트너를 갖추고 있다. 거기도 보안팀 엄청 비싼 사람들 쓸 네, 거 아니에요. 근데도 지금 라이엇이 이렇게 메인 타깃에 대해서 뚫리고 있는데 뭐 제일 인기 있는 게임이니까 그렇겠죠. 네. 이거 뭐 어떻게 뚫는 거예요? 어떻게 IP를 탈취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IP를 탈취한다라는 시점 그 자체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성혜님 스트리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성혜님이 근데 뭐 방송을 하시는데 이제 컨텐츠로 팬분들이 올려주시는 팬카페 글 같은 거를 읽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제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 팬카페에 올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성혜님께서 직접 우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미지를 다운받아야 되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일단 네. 클릭해서 보는 것 자체로도 네. 다운받은 효과가 난다는 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서 사실 성혜님이 방송까지 하고 계시니까 7시 반에 정확히 언제 성혜님이 성혜님 컴퓨터와 성혜님 인터넷으로 접속을 했다라는 게 정확하게 남잖아요. 그걸로 아예 특정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IP를 탈취한다라는 개념 자체는 굳이 롤이 아니더라도 그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군요. 그게 네. 예를 드신 거고 네,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더 이제 스트리머나 방송인들이 더 IP 탈취당하기가 쉽다는 건데 근데 그렇게 알아냈어. 근데 알아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어마무시한 공격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네. 이게 쉬워요 이런 게. 일단 이 디도스라는 거가 어떤 식으로 성립을 하는 거냐면 전 세계에 깔려있는 고속도로와 이 국도들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성혜님께서 아침 10시에 어디를 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성혜님께서 직접 문 앞에다가 뭐 엄청 강한 보디가드들 배치하고 지문인식으로 밖에 여길 못 들어오게 막더라도 그냥 제가 성혜님 집 앞에 있는 2차선 도로를 차로 꽉 채워버리면 성혜님 출근을 못하시잖아요. 그렇겠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어쨌든 목적은 출근을 하는 거니까 그 목적을 달성 못하게 한다는 성립을 하는 거게 되고 IP가 결국에는 집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집주소를 알아내면은 제가 원하면 그냥 2차선 도로를 차로 꽉 채워버려서 출근을 못하게 한다. 아 내가 아무리 보안을 강화해놔도 그 네. 밖에 있는 도로 자체를 이제 막아버리면은 네. 사실 방법이 없는 거니까 네. 그렇게 일반인도 쉽게 할 수 있는 맛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디도스 공격인데 이거를 뭐 방어하는 또 그동안 똑같이 발전해 왔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방어를 근데 못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2차선 도로가 있다고 쳤을 때 뭐 주차장을 엄청나게 크게 짓거나 해서 돈을 써서 해결을 하거나 아예 전문적으로 이 도로를 감시해 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너 이상한 데서 오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거라든가 클라우드플레어가 뭐 아마존 같은 굉장히 큰 업체들이 이런 도로들을 관리하거나 아예 사설 도로를 세워놔요. 라이엇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설 도로에서 온 차가 아니면 안 받아준다와 같은 규칙들을 안에서 다 하고 뭐 도로도 막 48차선 도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에 위탁을 맡겨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 입장에서 사실 디도스를 방어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근데 이 KT나 뭐 여러 SK나 네, 인터넷에 있어서 사실 디도스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끔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엔터프라이즈용이거든요. 다 기업용. 기업용. 그래서 사실 개인 입장에서 그거를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써가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아, 디도스를 막기 위한 그런 체계를 개인이 구축하는 건 뭐 쉽지 않을 거고. 네. 그럼 회사는 보통 기업용 비싼 것들을 다 쓰는 거고. 네. 지금 뭐 페이커니 김민규 씨는 이런 개인들은 뭐 그렇다 쳐도 지금 롤파크 자체가 공격당해서 e스포츠라는 이런 큰 산업 자체가 지금 마비돼 있는데. 그럼 라이엇이나 아니면 그 롤파크에 들어가는 SK니 뭐 KT니 그런 인터넷 업체나 이런 데서 분명히 어떤 보안 대책을 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아직도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잖아요. 큰 돈 쓸 수 네.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어떻게 보면 그냥 내부망으로 돌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내부망, 인트라넷. 네. 어. 그러면은 바깥에 이제 차가 2차선도로 꽉 차 있어도 그냥 안에서만 하는 거니까 제가 밖에 상황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지는데 제가 딱 봤었을 때는 그것 이상으로 사실 라이엇이 결정해야 되는 외부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은 이런 피해를 받는 이유 자체가 이 대회 서버가 똑같이 저희가 롤에서 들어가는 것처럼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대회 서버를 LCK 파크로 옮긴다라고 치면 그럼 앞으로 선수들은 스크림을 대회 버전으로 해야 될 텐데 뭐 여기는 어떻게 접속할 거든 여기 내부 망이니까 어, 스크림 할 때마다 롤파크가 살 수는 없는 거죠. 네 맞죠. 해외팀이랑도 스크림을 할 텐데 그러면은 뭐 임시적으로 이 VPN을 허용을 해야 되냐 아니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서버가 안 털리기 위해서 이 CCTV나 물리적인 보안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롤파크에 한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한층 자체를 아예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하게 막아야 될 텐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롤파크를 가봤을 때는 비어있는 층은 없었거든요. 그 현재의 공간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저희한테는 눈으로 보이거나 느껴지진 않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훨씬 어렵겠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왜 사설망을 안 만드는 거예요? 라고 이제 관계자분들한테 많이 좀 여기저기 묻고 다녔는데 해외는 사설망 쓰지 않느냐 뭐 MSI 같은 거 사설망 쓰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쪽 그 국가의 인터넷이 우리만큼 한국만큼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설망을 쓰는 거고 네. 대한민국 같이 IT 발전한 데에서는 굳이 사설망 같은 것은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프로게이머들도 사용하는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에 어떤 드라이버 업데이트 같은 것들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해외 마우스를 쓴다 그러면은 해외 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 갖고 또 마우스 드라이버를 현장에서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것 때문에 망을 단절시켜 놓으면 내부망을 쓰면은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럼 마우스 드라이버 같은 거 USB에 담아 갖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럼 USB를 쓰는 거는 또 그거 남들로 보안 이슈가 또 훨씬 더 네, 힘들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긴 네.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뭐 좀 고려될 만한 사항.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 할 것이고 말씀하신 예처럼 정말 대회에서 선수들이 사용해야 하는 드라이버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과정을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게 되고 그리고 라이엇 내부에서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회가 종료되는 그 즉시 뭐 라이엇 공식 홈페이지 가시면은 스코어보드가 갱신되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아직 이런 것들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기에는 분명히 준비가 좀 덜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또 시청자분들, e스포츠 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 화가 난 것도 또 이해가 돼요. 라이언 니들이 어느 하루 아침에 갑자기 당한 것도 아니고 이미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다나 때도 터지고 뭐 페이커 씨, 김민규 씨 뭐 이런 사람들 계속 공격당하고 있어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데뷔를 못한 거냐 뭐 이렇게 지금 성토를 하고 계시거든요. 라이엇이 그 정도 한두 달 정도의 좀 기간이 있었다면 이걸 데뷔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엇은 이런 사건이나 이런 엄청나게 커진 무언가 해프닝이 발생을 했었을 때 본인들만의 문제라면은 분명히 이거를 해결하고 나섰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기술력도 갖추고 있고 증명이 되어 있는 데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것이 단독적으로 라이엇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킹의 원인을 막 여러 가지로 지목들을 하세요. 지금 세간에선 라이엇이 문제일 수도 있고 디스코드가 문제다, OBS 같은 방송 송출 프로그램이 문제다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진짜 원인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어디가 지금 구멍이 뚫린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거를 꼭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은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결국엔 사람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언제든 구글도 이런 보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어느 특정 부분이다 라고 지금 당장 단언하기에는 알려진 것도 많이 없고 그 가능성도 굉장히 넓어서 무조건 이거다 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공격에서 발생했던 패턴을 놓고 보자면 이제 게임 쪽 게임과 그 게임과 같이 실행되는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굉장히 유력해요. 유력하다. 네. 근데 아직도
뭔가 특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많이 좁히지 못한 느낌이더라고요. 인터뷰 나온 거 보면. 사실 저도 게임 회사에서 뭐 일해 봤습니다. 게임 회사도 보안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통 보안 담당자들이 비유를 하세요. 이건 만리장성이다.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방어해야 될 때가 넓어서 일단 만리장성 세워뒀는데 그 안에도 이제 빠진 벽돌, 무너진 벽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거기를 이제 수시게 들어오면 거기 부랴부랴 가서 막으면 되는 거다. 계속 이렇게 추가로 막아가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추가 대응을 하면 되는 건데 그 속도전인데 지금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계속해서 그 뚫린 부분을 못 막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 아니에요? 네. 왜 이제 뚫린 부분을 못 찾느냐는 거죠. 이 정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딱 이 비유가 적절할 것 같은데 라이엇이 지은 만리장성이면 막을 수 있는데 라이엇이 짓지 않은 만리장성도 분명히 존재해요. 디스코드 쪽에서 뚫렸는지 OBS 쪽에서 뚫렸는지 그걸 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라이엇이 아무리 기술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OBS가 털렸다라고 하면은 OBS한테 부탁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롤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실 다른 기업들의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디스코드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저희 게임하고 있으면 이렇게 롤 게임 중 하고 막 전적도 다 뜨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서비스고 OPCG 같은 거? 네네. 네. 그런데서 취약점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라이엇 입장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 코드가 아니니까. 자기 땅이 아니니까. 저기 네. 장벽이 무너졌지만 내 땅이 아니니까 갈 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해커 입장에서는 어차피 장벽은 뚫렸으니 그냥 들어와 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근데 요즘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지금까지 개인 프로게이머 스트리머들을 어떤 뭐 소규모 대회 이런 것들이 뚫리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지금 롤파크가 뚫린 것은 이거 엄청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건물 자체가 공격을 받고 스포츠가 중단되는 정도인데 그 이후에도 대처를 못하는 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요. 뭐 어떤 네. 공격 형태든 받고 나면 아 네가 나를 여기를 이렇게 때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계속 쳐맞으면서도 지금 수정이 안 되고 있냐. 해커 실력이 더 좋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해커의 실력이 더 좋다라기보다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수준으로 얼만큼 공격이 올지 대응하기 어렵다. 해커가 준비해놓은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모르고 해커가 정말로 많이 준비했을 수도 있고 얼만큼의 서버를 구축해놓고 얼마만큼의 크기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나름대로 이제 LCK에서는 노력을 해서 뭐 스케일을 키웠겠지만 해커가 준비했던 양이 더 큰 건데 실력으로 말한다기보다는 해커가 입장에서는 이런 디도스에 추가적으로 공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순간 다른 업자들한테 디도스에 뭐 좀비 PC를 더 구매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사설 배팅 썰 이런 것도 조금 지금은 신빙성이 낮아졌고 이제 순수한 악의에서 공격한다는 쪽이 이제 의견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좀비 PC를 추가로 구입한다거나 뭐 팀원을 더 모집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돈일 텐데 그 해커들 입장에서 근데 자기 돈을 추가로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공격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단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좀비 PC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대 PC라고 하면은 뭐 한 100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은 뭐 금전적으로 이익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사태를 통해서 그 대표적으로 윈트레이딩 그 어뷰징이라고 하죠. 게임 내에서 승패 제가 이제 뭐 대리업자나 뭐 그런 거라서 제가 이겨야 되는데 게임을 반드시 이겨야만 하거나 뭐 도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조건 이기거나 질 수밖에 없도록 게임의 결과를 영향에 미칠 정도의 무언가 공격을 해서 제가 그걸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런 방법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이 공격을 시작한 첫 번째 해커는 그냥 흥미 분위로 시작을 했을 건데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해커가 이런 공격에 성공을 하고 나서 다른 해커가 아 지금 라이엇이 굉장히 취약하네 하고 다른 해커가 나서서 취약점을 분석을 했을 수도 있고 모방 범죄 네, 모방 범죄들이 아니면 해커가 직접 자기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라이엇이 공격을 당하더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범행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같이 하자 재밌겠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거는 개인 같으세요? 집단 같으세요? 아니면 개인들이 모인 모방 범죄일 것 같으세요? 개인과 개인들의 모방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의 해킹 사태 같은 것들 뭐 농협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 혹은 뭐 집단의 주도에 의해서 공격이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랙마켓에서 이런 디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좀비 PC를 뭐 해커들한테 구매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이 암시장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개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자기 금액을 들여서 좀비 PC를 더 구매해서 더 강한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은 심지어 이런 블랙마켓에서는 어떤 유저의 뭐 롤 아이디를 입력을 했더니 그 사람이 대응한 IP가 나왔다. 어떻게 보면 해커가 그 취약점을 찾아서 그거를 서비스처럼 바꿔가지고 그거를 파는 거예요. 음지에서는, IP 탈취 프로그램을 팔고 있는 거가? 음지에서는 사실 이미 롤이라고 한정짓지 않아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딴 게임들도? 게임뿐만 아니라 구글도 프로그램. 있고 구글 오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럼 구글 이메일만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IP가 네. 나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네네. 음지에서는 이미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던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디도스와 같은 범죄들이 원래는 랜섬이라고 하죠. 랜섬웨어. 업체에 디도스를 날려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내가 이거 풀어줄 테니까 돈 줘라 와 같은 협박으로 원래 많이 비즈니스를 해왔었어요. 이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확장으로 비즈니스를 더 생각하고 다른 해커가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흥미본의로 그냥 하고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놀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상황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디도스 하고 있는 건 나야. 경찰아 나 한번 잡아봐. 뭐 이렇게 지금 과시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나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은 LCK 니들은 계속해서 공격방을 받을 것이다. 돈 내놔라. 이런 식의 접선이 있었다는 얘기도 없고 뭐 지금 LCK를 공격하고 있는 건 접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회당 얼마에 팔겠습니다. 뭐 이런 공제가 올라온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정찰 아직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자기 과시형도 아니고 뭐 사업형도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면 이제 이 정도 판을 키웠으니 이제 정신을 드러낼까요? 해커 입장에서 뭐 언제 몇 시까지 어디로 입금하세요 같은 협박을 했다라고 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에서 그냥 그 계좌를 조회해서 하는 것들이 훨씬 그 특정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 수사의 난이도가 훨씬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저는 아 그러면은 얘가 끝까지 돈을 요구하거나 자기 과실을 하지 않고 계속 숨어서 공격만 하면은 정말 찾기 힘들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그럼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국방부를 누가 악의적으로 계속 이렇게 공격하면 아무리 그게 정체를 안 드러냈어도 어떻게든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거 아닙니까? 국가를 잡아낼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왜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 국방부나 금융권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같은 그렇게 사안이 크지 않아서 그래요? 단순히 게임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게임이라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아직 세상은 이 사이버 경찰이라는 거에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아직 이르다? 네.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범죄들,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들도 수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해도 굉장히 빡빡한데 저희가 온라인 세상을 제대로 사용을 했다라고 말한 시점도 스마트폰이 나온 시점이랑 거의 비슷해지는데 10년밖에 안 됐거든요. 아직은 이런 쪽에 전문적인 인력과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이 생기기에는 아직 굉장히 멀었어요. 그래서 저 이런 얘기 또 많이 들어요. 이게 경찰들 마일리지, 그러니까 고과 산정할 때도 사이버 관련 범죄들은 고가 훨씬 낮다. 지금 이런 게임판이나 인방판에서 벌어지는 정도 갖고는 경찰의 엉덩이를 떼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 네. 트위터에 뭐 그런 루머가 올라왔어요. 라이엇의 어떤 본사 직원의 SMS, 문자 메시지가 어떻게 해킹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해커가 그걸로 라이엇 내부 정보를 빼내갖고 나한테 돈 주지 않으면은 니들한테 빼낸 소스코드 이거 암시장에 올려버리겠다 협박을 했고 근데 라이엇에선 PCR하게 공지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확인이 네. 됐어요. 우리는 해킹범하고의 협상은 없다. 니들 원하는 돈 뭐 몇백억인가 그럴 텐데 그 돈 주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해커는 빡쳐서 암시장에 올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디까지 사실입니까? 임직원의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취득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라이엇 내부망에 침투해서 소스코드를 빼내는 이런 침해 사건이 있었던 거는 확실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고 그래서 그 범위로 결국에 해커가 이야기한 거지만 라이엇의 사실상 전체 스케일에 해당하는 소스코드가 다 그 해커의 손에 들어가게 됐고 그 뜻은 라이엇이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롤 그리고 롤에 사용되고 있는 온갖 가지 서드파티 프로그램들 뭐 정말로 많습니다. 발로란트, 뱅가드 뭐 이런 네, 거 데마시아 다 있을 겁니다. 이런 예를 들을 수 있겠는데 라이엇이 어떻게 페이팔과 소통하고 있는지 뭐 결제 뭐 RP 같은 거 구매를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뭐 PG사라고 하죠. PG사와 어떻게 통신하고 있는지 뭐 비밀번호는 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결국엔 다 유출이 됐을 것이고 오. 그런 서드파티들이 모두가 다 유출됐을 거예요. 그럼 해커 입장에서 이제는 골라먹는 거죠. 제가 페이팔 취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벵가드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데마시아 네 데마시아가 가지고 있을 수 데마시아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는 해커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열람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는 굳이 이제 롤의 취약점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의 취약점을 찾기만 하면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큰 기업의 규모의 소프트웨어도 사용하겠지만 영세한 것도 사용할 것이고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내부에서 사용한 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천천히 이제 소스코드를 보면서 아 여기에 취약점이 있구나 해서 여기를 연구해서 찾아내고 거기를 공격을 내기 시작했다면은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라이엇 자체, 롤 클라이언트 자체가 뚫리지 않았더라도 연계된 서드 파티의 다른 이제 솔루션 네. 프로그램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뚫고 들어올 수도 있다. 해커 혹은 이 해킹 집단이 한국인이라고 보십니까? 한국에 있을까요? 뭐 한국 일본 정도까지만 사례가 나왔고 메인 타겟은 한국이고 뭐 서구권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선 또 사례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성현님 데스노트 혹시 보셨나요? 아니 모르죠. 제 최애 만화 중 만가 중에 하나예요. 그 꽤 초창기 내용인데. 그거잖아요. 네. 키라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 국가별로 5분씩 차이를 두고 이제 송출해서 일본인 걸 딱 확정하는 네. 것처럼. 그러면 그런 L 방식을 왜 안 쓰는 걸까요, 우리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이미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그 만화에서 나온 내용이랑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이 자고 있을 때는 범죄가 안 일어나요. 아침 시간대 방송하시는 분들은 피해가 없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특정이 되죠. 해커도 잠은 자겠네. 그러면 네, 개인일 잠은 확률이 높겠네. 개인일 확률이 훨씬 높고 아. 해봐야 개인과 개인의 몇 명 이 정도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비는 시간이 있는 걸 보면 비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고 어떤 대상이나 어떤 관심사에 집중이 되어 있죠. 스트리머라던가 뭐 무작위로 막 정말로 롤을 하고 있는데 페이커와 매칭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디도스를 실제로 아직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일반인들까지만 공격하지 않으니까 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수는 있지만 흥미본위를 일반인을 하고 있지는 않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는 누군가로 훨씬 더 특정되지 않나.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범인은 그 사실 데스노트에서도 보면은 아 지금 이 공격이 평일 그 오전 오후에는 일어나지 않은 걸로 봐서 이 사람은 뭐 학생이거나 직장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계속 범위를 좁혀 나가잖아요. 네. 디도스 해킹범도 좀 범위가 좁혀져 있을래나? 보통. 이 방송이 나갔으니까 이제 피라가 그때 그 뒤로 이제 막 패턴도 바꾸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말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해커도. 아.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보다 범위가 좀 좁혀져 있고 수사망이 좁혀져 있고 좀 진척이 돼 있어도 이거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는 없다. 네. 그걸 듣고서 또 해커가 그거에 맞게 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허술한 척 아무것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이럴 수도 있을까요? 네. 분명히 이미 뒤에서는 라이엇도 그렇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고요. 각 기관도 그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고 있을 테지만 단지 저희가 느끼는 시간축과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축이 체감이 되는 그게 달라요. 대표적으로 제가 시즌 5 때 롤을 많이 했었을 때 대헬버시대 혹시 아시나요? 사실 그때 막 롤 망한다 이대로 냅두면 방치하면 롤 망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고 라이엇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입을 해서 결국에는 뭐 짧게는 3개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헬퍼가 그 이후로 많이 줄었죠. 헬퍼가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근데 사실 그때 챌린저 큐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저한테는 왜 대체 안 없으냐. 근데 사실 돌이켜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게임이 핵을 잡기 위해서 이런 뭔가 솔루션을 도입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3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이 시간축과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축의 속도 체감이 달라요. 이거 과연 라이엇도 지금 좀 빨리 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 e스포츠 팬분들이 라이엇한테 화가 나시는 건 이해되고 저도 지금 LCK 지금 녹방으로 한다고 해서 저도 좀 짜게 식었는데 이번 시즌 화가 나는데 근데 라이엇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뭐 해커가 악독하고 교활하고 하다 그래도 결국에는 이거를 막아내야 되는 책임은 게임사한테 있는 건 맞으니까 e스포츠 운영 주체한테 있는 건 맞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넓게 보면 라이엇도 피해자잖아요. 우리가 피해자인 것처럼 라이엇도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럼 라이엇한테 성토를 하더라도 가장 욕먹어야 될 거는 해커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커뮤니티 분위기를 보면은 해커도 당연히 욕먹지만 라이엇이 훨씬 더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이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의견이랑 조금 상반될 수도 있기는 한데 라이엇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 문제를 라이엇 단독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참 답답합니다. 아 이게 이 정도로 이제 이 해킹이 쉬운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마음만 먹으면 아직 벌어지지 않았고 이번이 초유의 사태라서 그렇지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뭐 별짓거리를 다 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그 친구가 롤을 하고 e스포츠에 관심이 있어서 뭐 페이커 김민규 씨 뭐 한동숙 씨 이런 사람만 공격을 받은 거지 진짜로 미친놈이었으면 뭐 그냥 대한민국 전산망을 다 마비시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정확한 의견이라고 예. 생각을 해요. 근데 그쯤 되면 이제 국가에서도 훨씬 더 네. 강도 높게 움직이니까 잡히긴 하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e스포츠라는 게 아직 관심사가 전체적 경제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진짜 이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기관이나 누가 움직여서 이런 것들을 수사하기엔 아직은 규모가 작았는데 어떻게 보면 산업 그 자체를 거뜨리는 사건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좀 더 협조를 많이 하겠죠. 넥슨 메이플 확률 조작 사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매붕이 수사관님이 계셔서 이제 해결에 훨씬 더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직접 피실하게 들었는데 사이버 수사대에도 페이커 팬이 계시다면 뭐 한동숙 김민규 씨의 팬이 계시다면 안 계신가 봐요. 아쉽게도 그런가 봅니다. 예, e스포츠 많이 보시는 분이 지금 사이버 수사대에 잘 안 계신 것 같은데 아, 좀 이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범인한테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범인한테 좀 세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도 이제 타겟팅 되는 거 아닐까 모르겠는데 범인을 지금 도발해 주세요. 지금 해킹 대회 이제 다수 우승 커리어를 갖고 계신데 실력적으로는 그 자식보다 더 실력으로 위에 계실 거 아니에요. 김희중 씨를 공격하게 만들어서 범위를 좁혀서 역으로 카운터로 잡아내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도발을 L1에서 키라를 도발해 주십시오.
일단 인생 하드 모드 시작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전까지는 GTA로 치면 별 한 개의 인생을 사셨겠지만 다섯 개의 인생을 사시면 좋네요. 경찰 헬기까지 떴어 지금. 그리고 여태까지 많은 사이버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잡혔거든요. 뭐 안 잡힌다 안 잡힌다 하는데 결국에는 사건이 계속 길어지고 결국에는 계속 하다 보면 멈출 수 없게 되고 멈출 수 없다 보면 분명히 인간은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잡히거든요. 저 한번 공격하셔서 제가 한번 멈출 수가 없잖아요 해커 선생님. 멈출 수 없는 힘. 지금 말파공을 쓰신 상태인데 말파공 엿다고도 한번 갖다 박아버리니까 쫄리나? 해커한테는 쫄려서 못 받겠나? 아 개쫄보네. 본인이 진짜 해킹에 자신 있다 그러면은 김희중씨 화이트 해커한테 한번 궁 한번 박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킹 대결 해보세요. 에리랑 한번 키라랑 대결하면 이것도 한번 그림 나올 것 같은데 왜 에쿠즈는 지금 e스포츠 팬들을 건드리는단 말이야. 이제 해커끼리 싸워보라 이거야. 자 이쯤 됐으면은 좀 매출이 성사가 됐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공격 들어오면 한번 이제 연락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해도 해커는 김희중 씨를 공격할 수 있을까요? 본인 뭐 IP 주소나 집 주소 같은 거 알려드려야 공격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이제 VPN 켜고 살아야죠. 아 VPN 켜고. 아 그리고 좀 VPN 켜면은 공격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뭐 찾기 굉장히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해킹 대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토르도 쓰십니까? 뭐 쓰죠. 아 토르 쓰세요? 네. 혹시 DC에 악플도 달고 그러십니까? DC 아예 안 합니다. 아 DC는 안 하십니까? 어쨌든 아, 해커 선생님의 공격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운영 방식은 어떻게 보면 라이엇도 그렇고 LCK도 그렇고 이런 내부망이 아니라 뭔가 대외 서버로 운영하는 거는 양날의 검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 중에서 스크림을 하기 위해서 VPN을 안 달고도 접속할 수 있는 거는 선수들한테 편의성이 제공이 되는 거고 VPN 쓰면 느려지니까 VPN 쓰면 느려지고 막 로그인도 또 해야 되고 감 달라지고 네, 감 달라지고 그런 거 다 걷어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해킹을 안 당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해킹을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라이엇 입장에서 이것도 다 돈이고 다 인력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선수들한테 뭔가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양날의 검의 좋은 부분만 봤었는데 이런 디도스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을 취하면서 보였던 반대의 면이죠. 아 그렇죠. 부작용이 나타나는 네, 거죠.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라서 이제는 이제 디도스와 같은 현실적인 것들을 통해서 라이엇이 제대로 이런 것들을 양날의 검의 반대편을 좀 경험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 그러면 라이엇도 이번에 한번 호되게 쳐맞고 계시니까 이거를 계기로 좀 경험치를 먹고 좀 성장을 해야겠죠. 언제까지 인디게임 소리 듣고 살 거야? 지금 라이엇. 근데 실제로는 지금 고급 인력들이 라이엇으로 엄청 많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정말 잘하는 개발자도 많아요. 예,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아니, 지금 한국에서만 일어나서 지금 라이엇 센트럴, 지금 본사에서 지금 관심을 안 갖는 건가? 라이엇 코리아는 본사만큼 이제 큰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이런 기술적인 테크니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기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본사에 계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예. 뭔가 라이어 코리아 내부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인력을 급파해서 여기다 배치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그렇게 쉬운 얘기만큼은 아니겠죠. 물론 아, 그분들도 나름대로 뭐 배치를 실제로 했을 수도 있고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라이어 본사의 100% 파워로는 대응을 하고 있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본사는 지금 뭐 텐센트 그 중국 쪽 말고 이제 미국 네네. 개발 본사를 말하는 거죠. 좀 아시아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지 좀 영어로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영어 짧아가지고. Hey. Riot Games Central Officer, please listen to me. Asia is dangerous. Asia is under attack. 당신들의 그 professional security officer 급파해 주세요. To 한국, okay? 일단 많은 분들께서 대체 라이엇 대처가 왜 이렇게 느리냐. 뭐 LCK 그 제가 알기로는 프랜차이즈 사업 1,000억으로 알고 있는데 1,000억이나 받아놓고 왜 일을 안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느끼는 것과 실제로 여기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시간축이 좀 다른 것도 있고 그리고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제가 녹방이 되고 나서는 경기를 잘 안 보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LCK를 매번 챙겨보거든요. 근데 녹방이 되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도 안 챙겨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여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 정말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엇한테 돈 받으신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빨리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어떻게 만드실까? 해커 개새끼야.